만들어내는 뚝딱! 뚝딱이야!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것들이 기다릴지 궁금한데 말이지. 우와 맛있겠다! 뚝딱이 밥 되게 좋아하는데, 나 밥이랑 된장찌개 엄청 좋아하는데, 추석에 많이 볼 수 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이 차려져 있어. 자, 저렇게 풍성한 밥상을 보니까 엄청 맛있겠다, 막 밥을 많이 많이 먹고 싶어. 이렇게 밥을 많이 먹게 만드는 반찬을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밥을 훔쳐 먹게 만든다 해가지고 밥도둑이라고 불렀대. 밥도둑. 아, 저렇게 맛있는 밥도둑. 특히나 지금 보니까 저 사진에 우리 옛날 임금님들마저도 맛있게 먹게 만들었던 반찬이 숨어 있어. 먹게. 꿀비. 맞아 맞아. 저기 생선 두 마리 보이지? 저 생선이 바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굴비래. 그렇다면 우리 밥도둑 만들러 뚝딱. 우와 굴비. 얘들아, 굴비가 뭔지 아니? 바로 조기라는 생선을 이 끈으로 엮어서 말려가지고 만든 것을 굴비라고 한대.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귀한 손님한테 이 굴비를 드리고 그 굴비를 대접하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굴비를 이제는 추석이나 명절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해주기도 해.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 밥도둑 굴비를 선물 세트로 우리 친구들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줬으면 좋겠어.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굴비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까? 여기 보면 굴비가 이렇게 종이같이 생겼지? 그렇지만 말이지, 열면 척척척척척척척척척 집밥이다. 여기 안에 우리 친구들 추석에 잘 볼 수 있는 곡식, 쌀이나 콩, 조, 현미 이런 거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투명으로 안에 보일 수 있어. 굴비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다고. 자, 이 집밥백을 한번 꾸며볼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멋지게 굴비를 완성시켜볼까? 오, 근데 확실히 집밥백 비닐이라서 그런지 물고기 비닐처럼 색깔이 잘 안 색칠되네. 좋아! 그렇다면 이런 비닐을 잘 색칠할 수 있는 매직으로 색칠해봐야지. 자, 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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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이는 달라. 짜잔! 이렇게 우리 굴비 세 마리가 완성됐어. 알록달록하니 엄청 맛있어 보인다. 컵받침 같기도 한 이 나무받침 나무굴비 완성했고, 여기에 이제 지퍼백에 있는, 지퍼백으로 되어 있는 이 굴비에 우리가 이제는 추석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넣어볼까? 나는 쌀이랑 콩이랑 가져왔어. 이 알록달록 예쁜 공주굴비에다가 이 쌀이랑 콩을 넣어줄 거야. 차차차차 이렇게 툭! 지퍼를 열어, 지퍼백에 입구를 열어서 한번 넣어볼까? 쌀을 넣어줘야지. 위에를 잠궈주면 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여기에다가는 콩을 넣어보자. 콩을 넣어야겠다. 짜자잔짠짠. 짜잔. 이렇게 콩을 넣으니까 우와, 콩을 품은 굴비가 있어. 우리 추석에 먹을 수 있는 밥과 함께 할 수 있는 곡식을 넣으니까 어때? 진짜 굴비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 자, 여기에는 곡식을 넣는 것 뿐만 아니라 퐁퐁이 같이 예쁜 꾸미기 재료를 넣어볼 수도 있어. 짜잔! 이런 셀로판지를 여기에 넣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곡식을 빼고 여기다가 예쁜 셀로판지를 구겨서 넣어보는 거야. 나만의 반짝반짝 예쁜 굴비가 또 완성됐어. 너희들만의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멋진 나만의 굴비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굴비를 다 완성했다면 마지막 세트를 만드는 것이 남아있겠지? 굴비는 조기를 묶어서 말린 생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번 굴비를 묶어보도록 하자. 자, 여기 나무. 우리 나무 굴비부터 묶어보자. 이렇게 엮어서 돌려서 묶어주세요. 짜잔. 밑에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줘야 돼. 묶어주고. 자, 이 밑에 우리 쌀 공주 한번 묶어줄까? 콩방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줄 거야. 묶어줄 거고 이렇게 묶어주면 짜잔! 밥 도둑 잡아라 맛좋은 굴비! 이렇게 굴비를 엮어보았어. 어떠니? 진짜 우리 임금님께 대접해드렸던 그 굴비 세트라테. 자, 이제 여기에는 벽에 걸 수 있도록 이 밑에 이렇게 묶어보면 되겠지? 여기도 이렇게 굴려서 묶어주면 짜잔! 벽에 걸 수 있는 굴비 세트 완성! 우와, 맛있겠다! 밥 한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맛있는 굴비 세트와 함께 우리 친구들 가족과 행복한 한가위 보내길 바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굴비 세트를 만들어봤어. 다음에도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올게. 다음에 또 만나! . 잠깐! 뚝딱이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